그 김무성 의원이 그때 2012년 대선 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그때 남재준 원장이 아예 그 기밀 등급을 내려가지고 네. 일반 문서로 만들어서 다 공개해버렸죠.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거기 제일 많은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이 면전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이 자주성이 없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데가 많아서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두어 차례 했어요. 그 뭐 좀 인격 모독 같지만 이러면서. 근데 인격 모독 맞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네. 서너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자주라는 것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영국도 그렇게 못합니다. 뭐 앤서니 기든스가 토니 블레어 총리 보고 좀 자주적으로 해라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영국도 그렇다. 예. 그 기준으로 치면 이 세상에 완전 자주적인 국가는 공화국 하나밖에 없지 않겠냐. 여기 공화국은 북한입니다. 야, 한방 먹이셨네. 예, 근데 우리가 친미국가 맞다. 한국전쟁 거치고 그렇게 출발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자주국방 얘기 나오고 점점 자주로 왔지 않냐. 예. 실력이 생기면 자주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을 자주냐 종속이냐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점진적 시간적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 국제 여론에 기대고 남북한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보자. 예. 이거를 한 아주 길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예. 김정일 위원장이 한 번도 안 끊고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하죠. 예. 그건 노 대통령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미국이 무섭잖아요. 북한은 미국이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핵무기, 탄도미사일 이런 거 이제 등기라는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치면. 등기부에 말소하라는 건데 근데 돈도 안 주고 야 등기부 이전하면 내 돈 줄게. 그러고 뭐 내가 줄 건 아니고 문 대통령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원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그렇죠. 순서대로 해야죠. 원래. 스텝 바이 스텝.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남의 말 잘 안 들어.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거. I don't like Adam's many words. I don't like that. 그래서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의 공포감, 두려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인근에 러시아, 중국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예. 믿고 좀 과감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통 크게. 네. 네.